요즘 현빈이 계속 와? 내일 언니가 만나서 설득시킨다고 그랬어요. 그래도 안 되면 내가 그 부모 만나서 얘기할 거고. 내가 해결해? 그러지 마요. 걔 검도가 몇 단인 줄 알아요? 쉬. 아 그럼 피 터지게 싸워보지 뭐. 나도 대학교 때 운동했어. 언니가 알아서 마무리할 거예요. 자, 빨리 봐봐. 오늘 72kg 되면 맞는 거다. 네. 자, 자 봐. 어? 어? 왜 300g이 빠졌지? 아니, 이상하다. 아, 집에서 잴 때만 해도 분명히 72kg이었는데? 이게 왜 이러냐? 아휴, 또 확실히 500g 찔려면 2-3일 걸리는데. 아, 정말 미치겠네. 됐어요.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해. 정말? 그럼 이거 오늘 끼는 거다? 손. 오늘 바로 가서 얘기할게. 마음 준비 됐어요? 나야 확실 됐지. 전쟁 상황 벌어지면 어떡해? 우리 둘이면 끝도 없어. 벌어지라고 그래.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되지. 엄마 아빠한텐 내가 가서 말씀드릴까? 그랬으면 좋겠어. 알았어. 오늘은 안 되지? 나 오늘처럼 기쁜 날 없었어. 회계사 합격했을 때. 그때도 오늘만큼은 아니었어. 예영아. 네? 아니야. 얘기해요. 나 너 한번 안고 싶어서. 안 될까? 가만히 있을게요. 허락만 떨어지면 한 달 안으로라도 결혼하는 거다. 뭐든 오빠가 다 알아서 해요. 나 오빠 믿어.